무적의 팀 맨시티를 상대로 쉬지 않고 계속 달린 손흥민. 그는 진정한 토트넘의 리더이자 EPL에서 제일 가는 리더십을 보유한 공격수이다. 강압적인 리더는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다. 토트넘의 손흥민처럼 공감하는 리더야만이 빅클럽을 이끌어갈 수 있다. 디펜딩 마스터라 불리며 잉글랜드 최고의 팀이라 불리는 펩 과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가 또 한 번 추락을 하며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지난 세 시즌 연속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제패한 챔피언 맨시티가 굴욕적인 경기를 치렀다. 아스턴 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90분간 기록한 슈팅 수는 단 두 개뿐이었다. 심지어 퇴장 같은 변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무기력한 충격패를 당했다. 라며 보도하였습니다. 맨시티는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 EPL 순위는 1위에서 4위로 떨어지고야 말았는데요. 한편 이러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맨시티와는 반대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다시 상승세를 잡으며 올 시즌 초에 좋은 흐름을 다시금 이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상반된 경기력을 펼치는 두 클럽을 향해 축구 전문가들은 궁금증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맨시티와 토트넘의 플레이를 샅샅이 분석하며 그 이유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전력과 전술을 사용하였길래 이 시대 최고의 월드클래스로 호명받는 손흥민과 홀란드는 각자가 소속된 클럽에서 다른 결과를 만든 것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패스트 풋볼과 함께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맨시티의 폭락에 오히려 공격수 손흥민의 주가는 대폭 상승하고 있다 합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에드워드는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를 설명하며 맨시티의 추락을 알렸는데요. 현재 주전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으로 1.5군의 선수들로 구성된 토트넘을 상대로 맨시티는 무승부를 만들었다. 심지어 한 골은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손흥민의 자책골이었기 때문에 겨우 득점을 챙길 수 있었다. 경기 초반부터 스쿼드가 얇은 토트넘에게 기선제압을 당하며 경기 주도권을 뺏긴 맨시티는 고군분투하며 경기를 이끌었지만 무승의 부진을 끝내긴 어려워 보였다. 최근 4경기 연속 무승을 이어가고 있는 맨시티는 아스톤 빌라에게 3위 자리를 내주며 4위로 내려앉았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에도 아스날에 끌려가다 시즌 막판 역전에 성공하였는데 과연 올해도 뒤집기를 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또 다른 현지 매체는 리그 5위인 토트넘의 결과에 따라 순위권의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알리기도 하였는데요.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는 다가오는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에선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매치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리그 5위를 차지하고 있는 토트넘이 9위인 웨스트햄을 이길 확률은 무려 88%이며 만약 승리를 할 시 맨시티와 승점은 동률이 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들어 맨시티는 단조로운 플레이를 선보이며 득점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단합력을 보이기 시작한 손흥민의 토트넘은 올 시즌 무패 행진을 걸었던 그때의 분위기를 살리며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명장 펩 과르디올라의 추락과 디펜딩 마스터인 맨시티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다. 라며 보도하였습니다. 유럽의 축구 통계 매체 오타에 따르면 맨시티가 단 두 개의 슈팅을 기록한 건 지난 2016년 과르디올라 부임 이후 최저 기록이라며 리그 15라운드 경기 결과를 반영해 새롭게 만든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는데요. 맨시티의 무승이 이어지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컵 들 확률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다. 사흘 전 토트넘과 비긴 후 이 확률은 67.3%로 떨어졌고 아스톤 빌라와의 패배로 54.2%까지 떨어지며 13.1%가 빠지게 되었다. 질과 양 모두 최고 수준인 탄탄한 스쿼드를 자랑했던 펩 과르디올라의 선수단이 이렇게 덜미를 잡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EPL은 팀당 38경기 체제이고 아직 일정의 반 이상이 남았지만 맨시티가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우승은 어렵다고 본다. 득점 기계라는 칭호를 받는 홀란드는 자신의 별명답지 못한 플레이를 보이며 고개를 숙였고 최근 3연패와 함께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불운의 아이콘이 된 토트넘은 스트라이커 손흥민의 득점포 가동에 환호를 지르며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에 한 축구 전문가는 맨시티의 몰락과 토트넘의 상승세에 대한 이유를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비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는 스카이스포츠 소속의 축구 전문가 아담 베이트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전 토트넘 선수 해리 케인까지 언급하며 영국 전역에 흥미로운 보도를 전하였는데요. 전 트래블 주역이자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의 추락이 안타깝다. 특히나 괴물 공격수 홀란드의 침묵은 어색하기까지 하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는 딱 지난 시즌 토트넘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일명 케인 클럽이라고 불렸던 과거의 토트넘은 해리 케인에게 모든 패스를 밀어 넣어주며 팀의 득점 포인트를 쌓았다. 올 시즌의 맨시티도 마찬가지로 스트라이크 홀란드에게 수많은 패스를 넣어주며 득점을 쌓고 있다. 물론 홀란드가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에 오를 만큼 훌륭한 스트라이커지만 경기를 자세히 뜯어본다면 미스 슈팅 횟수는 토트넘의 손흥민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이었으며 스쿼드가 탄탄한 맨시티 동료들의 킬패스 같은 도움이 없다면 홀란드는
핀란드는 분명 득점왕 경쟁에 뛰어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모든 팀원들이 오직 한 공격수에게만 패스를 준다면 초반엔 득점 횟수를 채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팀들은 한 명의 스트라이커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담마크가 쉬워질 것이다. 차별적인 전략으로 골맛을 보지 못했던 팀 내 다른 동료들은 만에 하나 슈팅 직전에 패스를 받더라도 골까지 이어갈 수 없을 것이다. 맨시티가 추락을 끊어내기 위해선 홀란드가 아닌 다른 선수들도 득점 쌓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맞장구를 치며 영구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지난 시즌의 토트넘과 올 시즌 토트넘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는데요.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의 에이스였던 해리 케인을 떠나보낸 뒤 오히려 토트넘 호스퍼는 완벽히 체질 개선을 해냈고 이내 성공했다. 체질 개선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주장이 된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손흥민은 주장이 되기 전부터도 토트넘 내에서 팀의 승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쉬지 않고 달렸으며 동료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선수 간 유대감을 깊게 쌓기로 유명했다. 그가 완장을 받고 책임감을 등에 업은 후부터 손흥민이 선사하는 리더십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손흥민이 골 욕심을 안 낸 것은 전혀 아니다. 본인의 개인 득점도 쌓았지만 그 와중에 솔선수범하며 동료들보다 먼저 움직였고 동료들에게 좋은 기회를 창출해주며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심지어 매 경기 인터뷰를 진행할 때마다 개인 득점보다 동료들의 득점과 팀의 승리에 대한 소식이 자신에게 더욱 행복한 결과라며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상임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토트넘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과연 최고의 주장과 함께하는 토트넘은 다시 프리미어리그 순위권으로 올라가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인지 지켜봐도 좋을 것이다. 축구 전문가와 현지 언론의 의견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100%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이후 기자회견을 가진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손흥민이 훌륭한 리더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많은 뛰어난 선수들과 일해봤지만 손흥민은 모든 면에서 엘리트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모든 공격수들 중에서도 말이죠. 그가 은퇴할 때쯤에 만약 그가 최정상의 자리에 없다면 저는 매우 놀라울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그는 커리어 대부분을 측면에서 뛰었음에도 늘 골을 넣을 수 있는 위협적인 선수였죠. 이제 저는 그를 중앙에 기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벌써 9골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때 그가 보여준 것이 리더십의 정의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잘 풀리지 않을 때 모두가 리더를 바라보게 되죠. 제 생각에 소니는 그의 머릿속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좋든 나쁘든 뭐라고 말하든 달리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요. 때로는 그런 전력질주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도 그래도 팀의 리더가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동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다들 리더를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힘을 내야 하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 했을 때 그는 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다음 시즌 역시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이끌어갈 것이며 그는 반드시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를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입장에서 봐도 본인 커리어 최초로 빅리그 팀을 맡아서 하는데 팀의 에이스이자 스타가 제일 헌신적이고 겸손한 선수인 것도 엄청난 행운인 것 같은데요. 또한 우리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감독을 만나서 팬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선수와 감독 간의 관계를 떠나서 손흥민이라는 사람 자체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적인 축구가 올 시즌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